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좀 이렇게 삑삑삑삑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이제 여러분들 그 졸업 시즌, 그 신학기 시즌, 신학기 시즌 이런 거 맞이해 가지고 한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를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한번 한번 이 제품 군별에 따라서 한번 이제 제품 군별에 따른 그 가격대 이런 거 한번 제가 좀 분리를 좀 해봤거든요. 좀 나눠봤는데, 일단 보통 이 정도 급을 들어가요. 쉽게 보면 정말 용도는 되게 이 정도로 나눠요. 정말 기본적인 거. 나는 진짜 뭐 워드, 엑셀, 웹서핑, 블로그 딱 끝. 이런 거 쓰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난 게임 정도는 할 거다. 그리고 나는 게임하고 좀 게임하면 하거나 뭐 그냥 되게 간단한 동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그냥 좀 어느 정도 그 와중에 나는 다른 창을 띄워놓고 다른 것도 좀 하고 싶다. 딴짓 좀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방송도 하고 싶고 게임 방송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게임 방송도 하고 싶고 동영상 편집도 하고 싶고 동시 작업도 하고 싶다. 방송용 PC는 조금 빡세요. 그리고 나는 진짜 슈퍼 전문가다. 그래서 나는 진짜 슈퍼컴 아니면 안 쓴다. 거의 무슨 그 중고차 가격 정도 나가는 그 급의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보통 정말 기본적인 거 쓰는 사람들은 뭐 인텔 거 i3 등급이다 뭐. AMD 라이젠 3 정도 쓰는 분들이 있고, 물론 그거보다 더 아래 등급도 있어요. 인텔 뭐 셀러론 펜티엄 뭐 이런 등급. 근데 저는 그거까지는 빼도록 하겠어요. 그거까지 하면 너무 많아져.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게임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분들, 게임 플레이로 집중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인텔의 i5 군이나 아니면 라이젠의 뭐 2400G 아니면 조금 고급으로 가면 2600에서 2600X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끔 그래요. 그리고 나는 게임 동영상 편집 이런 거 하면서 동시 작업을 하고 싶다. 사실 동시 작업 안 하고 동영상 편집을 하면 i5 정도까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죠. 사실 그 동영상 편집할 때 인코딩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요, 그냥 CPU 코어 수가 많고 CPU 그 코어당 클럭 속도가 빠르기만 하면 돼. 그게 값이에요. 그리고 메모리 용량 좋고, 메모리 클럭 속도 좋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방송을, 근데 보통, 라이젠 5 피나클릿지 2600X급이나, 아니면, i5 9600K 정도? 그리고 i7 9700K 2급까지는 캠방 정도는 괜찮아. 아니면 간단한 저사양 게임 방송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고사양 게임 방송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라이젠 2700X나 i9 9900K 정도는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 보면요.
요즘 그 게임 사양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정도 감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뭐냐, 전문가용 슈퍼컴퓨터. 진짜 이 사람들은 라이젠 스레드리퍼나 인텔의 코어 X 시리즈, 코어 X 시리즈 같은 경우는 i9 9세대 코어 X 시리즈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그막 판매가 그렇게 제그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막 나왔다는 거예요. 막 컴퓨터 회사들이 막 뚜따하고 막 난리 나고 뭐 그랬었는데, 9980XE까지 나왔더라.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텔의 코어 X 시리즈는 현재 코어 X 시리즈 중에서 제일 비싼 i9 7980XE 여기서 골랐어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보면 그 표에는 기본 쿨러 유무 그리고 내장 그래픽 유무까지 그 제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보통 인텔은요, 인텔은 그 우리가 흔히 쓰는 라인업 있죠. i3, i5, i7, i9까지는 내장 그래픽이 있어요. 라이젠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 번호 뒤에 G자가 붙어야만 내장 그래픽이 있어요. 그리고 스레드리퍼나 코어 X는 둘다 내장 그래픽 없고요. 그래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좀더 비싼 거 써도 뭐 호환되고 그러는 라인업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약간 그 그냥 보통 그 성능을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러니까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급이 있어요. 그거에 약간 맞춰서 편성한 거예요. 뭐 CPU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램은 용량은 그 사람들이 보통 쓰는 양 정도만 제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뭐냐? 아,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그 SSD 용량도 그 정도 편성했고, 파워 등급도 그 정도 맞췄고, 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 뒤에 이 단어가 들어가서 견적 맞춰가지고 그 계산한 가격들이 여기다가 지금 그 계산기 뚜드 엑셀로 그 합산해가지고 여기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기본 용도로만 쓰는 사람들 있죠. 이거 보기 방식 좀 제가 살짝 그틀 고정 해놓을게요. 이렇게 틀 고정. 아, 이렇게 안 되네. 그러면 첫 열만 이렇게 고정할게요. 이렇게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보통 그 이렇게 쓰는 분들은 한뭐 메인보드 한 2급 쓰고 램 2급 쓰고 그래픽카드 2급 쓰고 뭐 SSD 뭐 6급으로 쓰고 뭐 파워 2급 맞추고. 그래서 이분들 쓰는 데는, 아, 참고로 저는 말씀을 드린데 저는 뭐 컴퓨터 판 사람 아니고요. 뭐 컴퓨터 조립 세팅하는 사람 아니고 그냥 좀 이것 제가 이제 방송 장비를 좀 돈만 있으면 개선을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좀 제가 호환성 따져보고 연구한 끝에 이 조합을 해본 견적이라는 거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메인보드 회사라든지 그래픽 카드 회사라든지 뭐그 제조사 부품별 제조사들은 제가 가급적 한해서를 통일을 했어요. i7 8700K는 이전 세대인데 FM은 뭐예요? 롤은 알겠고 FM은 뭔지 모르겠고 그
요즘 그래서 방송 PC는 인텔이면 아풋볼 매니저. 근데 이제 그 i7 9세대 같은 경우는 기본 코어는 8개로 늘어나는데 그 스레드 숫자가 두 배가 아니고 그냥 한 배예요. 8스레드예요. 논케이로 가시려고. 근데 i7 8700은 제가 견적은 안 맞춰봤는데 그게 6코 12스레드죠. 근데 그 2700X가 8코어 16스레드예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2700X 같은 경우가 코어 숫자는 많아요. 근데 코어당 클럭 속도, 성능, 코어 단일 코어 성능 이런 걸 코어당 성능에 있어서는 i7 8700 시리즈가 조금 더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의 결론은 메인보드 이런 것도 좀 조합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것까지 조합을 해보시고, 좀 약간 진짜 나는 이걸로 하고 싶다. 그냥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다른 부품 세팅을 해보고. 솔직히 정말 그 세대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 세대에서는 정말 구분이 좀 어렵고요. 그 세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인텔 9세대로 가면요, 솔직히 그건 객관적으로 인텔 그 i9 9900K가 8코어 16세대인데 그게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라이젠이 다음 세대가요, 올해 후반기에 나와요. 빨라도 올해 여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지금 시점에선 그래요. 그 최근에 윤댕님이 i9 9900K 맞췄죠? 그분은 그 핑크 시리즈로 맞추셨던데. 하여간 뭐 그렇단 얘기고요. 그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사실 정말 근데 이게 PC를 파는 업체 쪽에 또 이제 견적을 상담을 하면요, 이게 몰라 정말 물론 좋은 쪽을 상담을 해주겠지만 그 컴퓨터를 파는 업체별로 그 자기네 업체에서 갖고 있는 부품들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가 있으면 빨리 되는 거고 없으면 구해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게 견적을 짰다고 해서 이 부품들을 빨리 수급할 수 있고 없고 그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휴일이면 당연히 주문 안, 휴일이면 당연히 배송이 안 되고.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그 용산에서 막이 매장 저 매장 막 발품 막 뛰어다니면 그러면 어떻게든 뭐 조합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참고로 용산은 화요일에 쉬는 업체들이 많아요. 용산은 화요일에 많이 쉬어요. 그렇고 그래서 약간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막 기본형 아니면 그 용도에 따라서 더블 모니터 쓰는 분들 뭐그 MSI 그 아니면 뭐좀 주사율 좋은 거 맞추는 분들 아니면 뭐그 4K 맞추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이렇게 그냥 그 군별로 분류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통 그래요. 그뭐 i3군이나 라이젠 3군 쓰는 분들은 뭐 이분들은
기쿨 쓰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 안 쓰고, 아이스 쓰는 분들은 보통 그래픽 카드를 안 맞추더라고요. 예, SSD도 기본 까는 거 250기가 깔고, 파워 500와트, 400에서 500와트. 500와트가 보통 최소일 거예요. 500와트 맞추고, 키보드 기본형. 야, 키보드는 요 밑에는 제가 그냥 다 객체로 놔뒀어요. 그 HDD는 까는 분이고 안 까는 분이고, CPU 쿨러, 기쿨이 있는 분들은 보통 제량 쓰세요. 그 모니터 기본 뭐. 그래서 진짜 라이젠 3로 진짜 기본적인 조합만 하면 60만 원 미만으로도 맞출 수 있어요. 가격이 이 정도 나오고요. 그거 i5 2400G. 근데 제가 2400G 쓰는 분 치고는 좀 약간 비싸게 맞췄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그 게임할 때, 요즘 게임할 때그 디스코드 연결해가지고 그 마이크 쓰는 분들 있잖아. 그 디스코드 연결해서 마이크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맞춘 게 있어요. 스탠드 마이크 하나 그 맞춘 분들 있고요. 이어폰이나 스피커나 헤드셋은 개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포함을 안 시켰어요. 왜냐면 요즘 게임들이 약간 그 마이크로 통신하면서 그한 플레이들이 많아서 제가 마이크는 넣은 거예요. 그렇고 모니터도 제가 좀 비싼 걸 맞췄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단 얘기고요. 그리고 그 HDD 안 넣으실 수도 있고, 그 뭐냐 SSD는 보통 이 정도 쓰시니까. SSD를 M.2가 아니고 SATA 방식으로 바꾸면 가격을 좀더그 내릴 수가 있어요. SATA 방식으로 쓰면 가격을 좀 내릴 수가 있다는 거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 i5군 쓰는 분들하고 i5 그리고 2600 그 라이젠 2600 시리즈 그리고 인텔 i7 9700K까지는 제가 1060으로 맞춰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1060을 쓰시면 1060이 보통 한 30만 원대 후반 가격이에요. 6기가 기준으로. 3기가면 좀 싸고요. 이 정도 가격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RTX 2060을 가시겠다 하시면 40만 원대 후반까지 가요. 그래픽 카드 가격이 뭐그 정도는 그냥 감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부터는요, 그 이제 조금 그 메인보드 군이 그래요. 제가 i3는 H310 시리즈를 메인보드를 들었고, 예, 그 끼워놨고, 그리고 라이젠 3에는 A320 메인보드 끼워놨고, 그리고 i5에는 제가 B360 메인보드를 끼워놨고, 그리고 라이젠 5에는 B450M 중에 싼, B450 중에 싼거 맞춰드렸어요. B450M으로. 그리고 이제 라이젠 5 중에서 피나클리지 시리즈 가는 분들은 제가 B450 ATX 사이즈 맞춰 드렸고,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i7은 제가 Z390 맞춰 드렸어요. Z390 중에서 싼 걸로 맞춰 드렸고, 예, 끼워 넣고, 그리고 i9은 Z390 한 중간 정도 가격 넣었어요. 그 Z390 중에서 갓나이크가 겁나 비싸더라고요. 그 게이밍 프로카본에 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이에요. 80만 원대 가격이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라이젠 같은 경우는 2700X는 제가 B450하고 X470하고 가격을 나눴어요. 일부러. 왜냐면 진짜 2700X 중에서도 B450 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 방송까지는 충분히 돼요. 완전히 그 고사양 방송을 하실 거면
X470 가시는 게 좋고, 고사양 뽑으실 거면. 자, 그 다음엔 이제 뭐, 스레드리퍼나 인텔 코어 X 가는 분들은 X399, X299 그걸로 끼웠으니까 뭐, 거기서는 가격이 뭐 가성비가 의미가 없죠. 가성비가 의미가 없는 가격이죠. 왜냐면 그런 슈퍼컴퓨터들은 메인보드 가격만 70만원이 넘어요.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램의 문제인데, 램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i5공까지는 제가 그 시금치 메모리 끼워 넣었어요. 시금치 메모리 그 끼워 넣고, 잠깐만, 내가 여기를 그 이거 아닌데, 이거를 해제를 하고, 여기는 4기가 둘인데 여기를 내가 삼성 DDR5 8기가 8기가 얼마더라? 메모리만 잠깐만 좀 볼게요. 아, 21,300을 내가 껴놓구나. 21,300 두 개. 잡을 이렇게 좀 바꿔놓도록 할게요. 오, 나 실수할 뻔했네. 여기는 4기가 두 개, 8기가 두 개. 4기가 두 개, 8기가 두 개예요. i5쪽은 8기가 두 개예요. 16기가 게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동시 작업하는 분들, 여기는 제가 지금 그 8기가 두 개를 맞춰 드렸는데, 그래서 16기가, 근데 램이 조금 이제 좋은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 뛴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뛰었고요. 그리고 그램 8개 꽂을 수 있는 데는 제가 풀뱅크를 넣었어요. 일부러. 제가 일부러 거기는 풀뱅크를 넣었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풀뱅크 쓰시거든. 물론 풀뱅크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램을 128기가를 꽉 채우신다면, 그러면 그 프로세서의 가격은 전 이거는 그 1,000만 원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진짜 1,000만 원 넘어가. 램을 128기가 맞추는 슈퍼컴퓨터는 1,000만 원 넘어가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그래서 1060을 맞춰드렸는데, i5분에서는 i5나 그 R5나 뭐 그런 분들, i5급하고 그2600 시리즈 쓰는 분들한테는 제가 1060 맞춰드렸는데, 그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i7 쓰는 분한테는 1060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좀 수정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분 i7 9700K 쓰는 분들은 보통 RTX급으로 가죠. RTX 2060으로 해드릴까? 그러면 아니야, 2070으로 가자. 아니다, 여기를 2070을 가자. 그리고 여기는 그래픽카드
RTX 2060을 한번 찾아볼게요. RTX 2060. 그리고 6기가 가면 그러면 이거는 네, 여기는 RTX 2060. 요 자리만 RTX 2060 갈게요. 그 i7 9700K 이 자리만 RTX 2060을 끼워놨어요. 1060, 2060, 2070, 2080, 2080 Ti 등급별로 다 갔네. 그래픽 카드는 결국은. 여기도 2060 갈라나? RTX? 근데 RTX 2060을 갈 거면 이제 모니터 등급이 그 비싸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죠. 참 애매해요, 여기가. 하여간 그냥 제가 이렇게 조합을 했다는 것만 그냥 뭐 알아두세요. 제가 이 정도 급으로 조합을 했다는 거. 그냥 이 조합을 했다는 것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아, 그리고 이제 그 방송하는 분들부터는 제가 여기 사운드 카드를 껴놓고, 그리고 마이크도 품질이 올라가요. 방송할 때는. 그래서 웹캠을 로지텍 C922 그냥 방송하는 분들 사람들하고 그냥 뭐 진짜 그냥 슈퍼컴 쓰고 싶은 사람들 잠깐만 아 브리오로 갈까? 여기도? 왠지 요쪽군 X470하고 그 X470하고요 그 9900K로 하는 사람들은 로지텍 브리오 쓸것 같아. 이 사람들은 그러면 사실 2700X도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2700 시리즈부터는 가성비가 아니야. 2700 시리즈 간소한 가격 300만대 가는 거예요. 그 방송용 PC 구축하려면. 뭐 그러는 거고요. 어쨌든 보통 그냥 이 정도로 견적이,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견적이 그 뭐냐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웹캠 여기도 넣어줄까? 그 여기 라이젠 2600급부터 여기도 웹캠은 넣어주자. 왜냐면 이분들은 그 병합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오케이.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왜냐면 여기 동영상 작업까지 하는 분들은 또 웹캠을 쓰게 마련이거든. 왜냐면 동영상 작업을 하는 분들은 보통 그 자기 얼굴 나오면서 동영상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안 하는 그 크리에이터들,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튜버들은 그래요. 보통 그냥 이 정도급 맞춘다.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정말 그 적정한 가격대에 최상의 성, 약간 그 최적의 그런 작업 환경 이런 걸 구축하는 그 PC들 견적은 이런 이 정도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여기 그 코어 X 이런 시리즈 스레드리퍼 이런 거 쓰는 분들은 여기서 램 용량만 올려도 1,000만 원이 넘어요. 이분들은 1,000만 원 넘어 하게 되면. 네, 일단은 이 사, 그 사운드 카드도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분들은 더 비싼 거쓸 거고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은 그냥 보통 이 정도 급으로 저는 그냥 대충 요 정도 선위 아래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 견적 추천하는 방송 이런 거할때좀 컨텐츠를 이렇게 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전체 지우고 이제 내가 맞추고 싶은 라이너 한번. 자, 방송. 나는 이제 라이젠 7 아니면 i9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이 가격대를 보면서 한 400만 원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일단은 목표를 좀 크게 세워보고, 목표를 좀 크게 세우고, 그리고 이제 좀안 되면 거기서 조금씩 사양을 좀 낮춰가는 걸로 할게요. i9 9900K. 앞으로 나는 이 목적으로 돈을 이제 모을 거다. 그것만 좀그 알고 계시면. 아, 네오의 B360으로 해. i9인데. 그래서 이 정도 그 금액대를 가격을 목표로 앞으로 이제 모을 거다. ATX 폼팩터 ATX 갓라이크 쓸까? 갓라이크 한번 써볼까? 메인보드가 더 비싸요, 갓나이크는. 이 갓나이크 메인보드가 얼마나 비쌌냐면요. 엠.2 방열판이 여기에 다 있어. 방열판 여기 다 있고요. 대신에 여기에는 그 보통 이 갓라이크급의 메인보드, 이급 메인보드 쓴 사람들은 내장 그래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메인보드에 그 모니터가 없어요. 갓라이크 쓰는 분들은
내장 모니터가 없고요. 워터펌프 속도까지 제어가 됐대요. 일체형 수냉 쿨러 쓰면. 약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오, i5부터 지원이 되나? 대박. i3가 9세대가 안 나왔네. 옵테인 메모를 쓰면 HDD에서 SSD 급속 속도가 나온다고? 뭐 그런 거안 써?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하여간 뭐 여기까지 쓰고 메모리는 당연히 그러면 제4 지스킬 지스킬로 8432 아니야 풀뱅크 풀뱅크 이거 먹죠? 그리고 RTX 2080 Ti 당연히 MSI 그리고 SSD 디스크는 에보 플러스가 나왔겠죠 요즘 에보 플러스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 판매 준비예요 그래서 저기 860 에보 있었는데 이거 많이 들어갔네 860 에보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9700 에보 970 에보 한 500기가 대신에 HDD는 테라바이트 큰거 써야지. 이거 하나 다 담고 케이스는 쓰던 거 그대로 갈게요. 그리고 파워도 바꿔야 돼. 앞으로 쓰려면 골드급 이상으로. 850 가자. 뭐더 좋은 거뭐 나중에 사도 되긴 하는데, 키보드는 나중에 내가 쓰고 싶은 걸로 바꿀 거고요. 키보드, 접점 방식, 키스위치, 흡추. 흑추 뭐 이런 걸로 가긴 할 건데 다 판매 준비 네, 키보드 마우스는 나중에 이런 거 하고 키보드 사운드 카드는 당연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캡처보드 예, 캡처보드도 제가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나중에 그 투컴 방송을 좀 대비를 할때
기타. 마이크. 사이렌 엘리트. 이거 쓰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는 144Hz 가자. 모니터는 이제 앞으로 내가 144Hz를 뭐야? 야이씨. 야, 다시 맞춰야 되잖아. 아, 진짜. 의욕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가 창이 안 뜨면서 이게 램이 딸리면 이래요. 빨리 PC를 바꿔야지. 그래서 메인보드 내 희망사항을 찾을게요. 내 희망사항은 일단 희망사항은 간단히 크겠지. 이거겠지. 그리고 메모리는 풀뱅크 16기가 메모리 희망사항도 저는 풀뱅크예요. 이렇게 더 좋은 거 없지? 더 좋은 거 없으면 이렇게 풀뱅크. 그리고 그래픽카드. 희망사항은 보통 이 정도죠. M.2 여기서 이렇게 맞춰놓고 제가 그 현실적인 거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뭐 그렇다는 거고. 아이씨, 내가 왜 이걸 왜또 보지? 이미 이거는 맞춰놓은 거예요. 시선이 어디였니? 시선이. 천하트까지 쓸 필요는 없고. 750 사운드. 사운드 카드 이거. 그리고 마이크 이거. 그리고 모니터는 주사율 144. 144 쓰고 싶어서 제가. 144Hz 쓰고 싶어서. 어, 이거 곡선인가? 커브드 VA 패널이야? VA? 이거는 커브드 얘기가 없네. 왜냐면 커브드가 좋은데. VA 패널? 커브드?
MSI. 그러면 이거 두 개. 아니면 나중에 뭐더 좋은 모니터 나오면 그걸 바꾸면 되는 거고. 아니, 모니터는 보류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쿨러가 필요하니까 쿨러는 일체형 순행 가야지. 가자, 일체형 순행. 그리고 소프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일단 제가 정품을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라이브 게이머 4K 특화 방송을 대비한 라이브 게이머 4K 이거 좀 써먹고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로지텍 브리오 써야 되겠죠. 이것까지 쓰고 싶고요. 네, 프린터는 나중에 보고 결정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뭐이 정도까지가 금액이 그래서 9900K. 자, 9900K Z390 갈라이크 그램 64기가 램 64기가 그리고 RTX 2080 Ti 그 512기가 M.2 그리고 4테라 HDD 이거는 양보 못해. HDD 이거는. 그리고 케이스는 이거. 그리고 파워 시소닉 그750 그리고 이거 사운드 블라스터 그리고 마이크 그 레이저 사이언 엘리트 그리고 엔제텍스 T 크라켄 일체형 순행 쿨러 에버미디어 라이브 게이머 4K 그 로지텍 브리우 이것까지 해서 이제 640만원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자 이제 현재 현실적인 거는 로지텍 C922 그대로 쓰고 캡처보드 당분간은 유연하고 마이크도 당분간 못 바꿀 것 같고요. 근데 마이크는 언젠가 바꾸긴 해야 돼. 사운드 카드 케이스 그대로 그리고 현실적인 가격은 네 이걸로 가야죠. 2700X 그리고 메인보드는 X470이 좋겠지만 저것도 금액이 엄청나네. 그리고 지스켓 써야 돼요. 램은 어쩔 수가 없어요. 클럭 속도 좋게 가려면 이거는 양보 못해.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2060까지는 근데 사실 M.2는 요 가격까지 가자.
나도 이러네. 자, 여기까지 가면 그래도 가격이 213만원대예요. 와, 213만원대? 내가 많이 양보한거네. 뭐 안 껴놓는데도 이게 213만원대 많이 내려갔네. 진짜 최소한의 내가 기본 세팅이 200만원대면 X470에 그러면 호환성 체크. 호환 문제 없고요. 그래서 견적 캡처. 아, 견적 캡처는 여기서 잠깐 내 거 빼야죠. 6월 9일 지태 본체. 이렇게 가야지. 희망사항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 희망사항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체형 수냉쿨러 포함된 거예요. 일체형 수냉쿨러는 내가 포기를 못해. 좀 더 좋은 쿨링을 위해서.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저는 오늘 여기서 녹화를 종결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야, 이 정도까지 근데 돈 모으려면 좀 시간 좀 걸리겠다.